자, 이 드라마 겨울연가 올인으로 한류 스타의 반열에 올라선 영화배우 박솔민 씨가 오랜 시간 준비 기간을 끝내고 제5회 광주 국제 영화제 홍보대사로 선정되면서 이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네, 일요일이었던 어제는 광주 국제 영화제 홍보대사로서 포스터 촬영을 했다는데요. 백현주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 차기작 준비와 일본 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배우 박솔미가 광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박솔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회 광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가 돼서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박솔미는 영화제 홍보 포스터 촬영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위의 스태프들과 촬영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처럼 청순 발랄한 이미지의 영화배우 박솔미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카메라 앞에 서서 이런저런 포즈를 취해봅니다. 일단 광주 국제 영화제 홍보대사가 되면 대박이 난다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했고요. 광주 국제 영화제가 이제 5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20회, 30회, 50회 이렇게 국제 영화제로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 속에 제가 뭐 조금이나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서 좀 보람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대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네. 장나라와 문근영에 이어 스타 등용문인 광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가 된 박솔미는 얼마 전 일본의 한 화장품 광고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본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기작을 위한 피아노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얼마 전에 화장품 광고를 하나 촬영하게 됐고요. 하고 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사실 피아노를 잘 치지는 못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피아노를 쳤었는데 또 12년 동안 피아노를 안 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색소폰 그룹이 있는데 그분 2집 앨범에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녹음을 지난주에 끝마치고 네, 넘어왔고요. 앞으로 이렇게 드라마나 CF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가족도 일본에서도 활동을 생각합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자제했던 박솔미는 배우로서 자신의 일에 충실할 뿐 아니라 영화제에 대한 애정을 갖고 홍보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편 영화나 이런 건 흔히 접할 수 없는데 그런 거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막작이 관지림 씨의 헤어드레서라는 작품으로 정해졌더라고요. 관지림 씨 되게 팬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관지림 씨 볼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아서 두루두루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팬들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배우 박솔미는 올가을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올 가을에는 여러분들에게 드라마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년 반 동안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여름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그리고 광주 국제 영화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 동안 이렇게 축제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경쾌하고 귀여운 여인 박솔미와 함께하는 광주 국제 영화제는 오는 26일부터 열흘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립니다.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